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블록 위에 올라서는 각 동의 대표 6명은 블록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민들은 모두 곱셈 수식 찾기를 진행합니다. 양 팀이 교대로 서 주십시오. 마동 화이팅! 마동 화이팅! 먼저 화이팅! 화이팅! 문제가 공개되면 올리버 장 씨부터 제한 시간 10초 안에 정답을 말해 주십시오. 주민 한 명이 두 번 오답을 말하거나 문제의 정답을 모두 찾은 경우 한 문제가 끝나며 한 문제가 끝날 때마다 각 동의 주민이 말한 오답의 수만큼 블록을 제거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를 공개합니다. 올리버 장 씨. 262. 정답. 다음 홍서혁 씨. 2816. 정답. 다음 이혜성 씨. 2 곱하기 4는 8. 정답. 다음 임동환 씨. 6318. 정답. 다음 정인직 씨. 133. 정답. 다음 한별 씨. 339. 정답. 다음 현경열 씨. 16 곱하기 1은 16. 정답. 나이스. 빨려. 다음 올리버 장 씨. 616. 정답. 다음 홍서혁 씨. 236. 정답. 다음 이혜성 씨. 2 곱하기 2는 4. 정답. 다음 임동환 씨. 212. 정답. 다음 정인직 씨. 12336. 정답. 다음 한별 씨. 시간 초과. 다음 현경열 씨. 9 곱하기 2는 18. 정답. 다음 올리버 장 씨. 274. 정답. 문제의 답이 모두 나왔습니다. 한별아 파이팅! 하나야 괜찮아. 이번 문제에서 녹동 1회 오답을 말했습니다. 오답 수만큼 녹동의 블록을 떼겠습니다. 몇 개? 하나. 녹동 블록을 제거해 주십시오. 다음 문제를 공개합니다. 홍서혁 씨. 16348. 정답. 다음 이혜성 씨. 8324. 정답. 다음 임동환 씨. 928. 정답. 다음 정인직 씨. 4416. 정답. 다음 한별 씨. 339. 정답. 다음 현경열 씨. 48-32. 정답. 다음 올리버 장 씨. 4-32. 정답. 다음 홍서혁 씨. 4-5-20. 정답. 다음 이혜성 씨. 16 곱하기 1은 16. 정답. 다음 임동환 씨. 3-3-9. 틀렸습니다. 다음 정인직 씨. 88-64. 정답. 다음 한별 씨. 12-4-48. 정답. 다음 현경열 씨. 1 곱하기 8은 8. 정답. 문제의 답이 모두 나왔습니다. 잘한다. 이번 문제에서 녹동 1회 오답을 말했습니다. 오답 수만큼 녹동의 블록을 제거해 주십시오. 두 개 괜찮아. 다음 문제를 공개합니다. 5-6-30. 12-6-72. 27 곱하기 3은 81. 24 곱하기 1은 24. 3-5-15. 5-9-45. 9 곱하기 9는 81. 1 곱하기 5는 5. 8-9-72. 9-5-45. 틀렸습니다. 55-75. 정답. 문제의 답이 모두 나왔습니다. 이제 찾아놓은 것도 까먹게 되네. 마동의 블록을 제거해 주십시오. 아직 앉아있어, 아직 앉아있어, 우리는. 다음 문제를 공개합니다. 정인직 씨. 8-4-32. 1-2는 2. 6 곱하기 2는 12. 1 곱하기 5는 5. 6-3-18. 4 곱하기 4는 16. 5-4-20. 8-3-24.
4는 8. 2 곱하기 10은 20. 8, 5, 40. 4, 6, 24. 정답입니다. 문제의 답이 모두 나왔습니다. 맞다. 대한민국의 잘하는 애들 다 모였다. 블록 빼기 없이 바로 다음 문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야, 이거 내일 저녁까지 하겠는데, 내가. 이거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겠는데. 그니까요. 다음 문제를 공개합니다. 다음 문제를 다음 문제. 7 곱하기 5는 35. 정답. 문제의 답이 모두 나왔습니다. 며칠째 지속되어온 폭염은 머릿속까지 녹일 듯 강렬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아, 너무 힘들다. 이거 체력싸움인 것 같은데? 진짜 체력싸움. 이게 체력싸움이다. 첫 번째 촉진룰을 발동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부터 한 오답당 블록 3개씩 제거하겠습니다. 와... 선생님, 준비하자. 걱정하지 마요, 괜찮아요. 괜찮아. 다음 문제를 공개합니다. 정인득 씨. 3, 5, 15. 8, 6, 48. 3 곱하기 15는 45. 3, 16, 48. 12, 6, 72. 3 곱하기 21은 63. 42, 48. 9, 5, 45. 33, 39. 7 곱하기 12는 84. 문제의 답이 모두 나왔습니다. 13이 26. 틀렸습니다. 12 곱하기 8은 96. 틀렸습니다. 이혜성 씨. 시간 초과. 12, 1, 12. 틀렸습니다. 촉진룰을 발동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부터 주민들이 맞힌 정답을 화면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와, 와. 와. 대박. 와, 화곽 쪼개다 어떻게 해요? 외워야겠네. 8324. 틀렸습니다. 한별 씨. 7856. 틀렸습니다. 현경열 씨. 18 곱하기 4는 72. 정답. 올리버 장 씨. 3, 4, 12. 틀렸습니다. 홍서혁 씨. 3, 18, 54. 틀렸습니다. 이혜성 씨. 4, 8, 32. 틀렸습니다. 임동환 씨. 6, 12, 72. 정답. 문제의 답이 모두 나왔습니다. 정원이 나이스! 야, 사리는 나보자, 이제. 사리는 나보자. 이번 문제에서 마동 3회, 녹동 2회 오답을 말했습니다. 마동부터 3개의 블록을 떼겠습니다. 마동과 녹동 각각 블록 6개씩 제거하겠습니다. 298. 틀렸습니다. 5 곱하기 11은 55. 틀렸습니다. 6, 12, 72. 틀렸습니다. 7, 7에 49. 틀렸습니다. 3, 9, 27. 틀렸습니다. 4, 19, 76. 틀렸습니다. 3, 9, 27. 틀렸습니다. 19, 3, 57. 틀렸습니다. 3, 17, 51. 틀렸습니다. 24, 28. 틀렸습니다. 14, 6, 84. 틀렸습니다. 8, 4, 32. 틀렸습니다. 2, 9, 18. 틀렸습니다. 이야, 6, 14, 8, 14. 틀렸습니다. 녹동부터 블록 3개를 빼겠습니다. 마동과 녹동 각각 블록 6개씩 제거하겠습니다. 없는 게 낫지 않을까? 블록이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다음 문제를 공개합니다. 한별 씨. 4832. 정답. 2 곱하기 24는 48. 정답. 188. 정답. 9327. 정답. 316. 정답. 7321. 정답. 6424. 정답.
김경렬 씨. 31, 2, 62. 정답. 현경렬 씨. 4, 24, 96. 정답. 올리버 장 씨. 3, 9, 27. 틀렸습니다. 홍사혁 씨. 8, 8, 64. 정답. 이혜성 씨. 24, 2, 48. 틀렸습니다. 인동아 씨. 32, 2, 62. 틀렸습니다. 정인직 씨. 48에 32. 틀렸습니다. 한별 씨. 37, 21. 틀렸습니다. 현경렬 씨. 39, 27. 틀렸습니다. 올리버 장 씨. 4, 24, 96. 틀렸습니다. 올리버 장 씨가 두 번 오답을 말했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종료됩니다. 자리 잡아. 나 왼발 잡아. 마동부터 블록 아홉 개를 제거하겠습니다. 너무 많다. 네 개도 안 남아 지금. 한 번 해보자, 한 번 해보자. 할 때까지 해보자. 생각보다. 잠깐만. 어. 미안해, 미안해. 해보자, 해보자. 상국이 형 다치면 안 돼요. 나 지금 괜찮아. 힘주기 전 힘주지 마. 마동과 녹동 각각 블록 여섯 개씩 제거하겠습니다. 맞아. 내려와. 내려가. 이번 챌린지는 녹동의 승리입니다. 이긴 녹동에게는 천만 원의 우승 상금과 특별 상품으로 아이스 커피와 조각 케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이겼다. 커피! 예스! 녹동. 녹동 파이팅! 와, 녹동 사랑한다. 녹동 최고! 우리 건배예요, 건배. 녹동. 키스. 녹동. 와, 진짜 맛있다. 아, 이걸 여기서 먹다니 진짜. 싹 쓰레져 다들. 아, 진짜 고마워요. 나 진짜 아까 너무 좋아. 나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 진짜 너무 행복해요. 오늘 저기 탈락해 누울 것 같아. 올리버? 근데 제일 잘하지 않았어요? 맞아, 올리버. 올리버. 아, 올리버가 제일 잘했어. 혜성, 아이리, 하이리 아니면 네. 올리버인데. 아, 근데 올리버는 잘하면 살아남을 것 같아. 맞지, 약간 이게. 아, 그리고 아, 그리고 느낌이 양상욱 스타일이 안 버릴 것 같아. 이혜성 올리버로 대체할 것 같아. 수고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더 살아남아 있는 게 잘못인 거야, 따지 보면. 잘했어, 올리버 잘했고. 힘주기도 잘했고, 혜성이도 잘했고. 실망한 플레이어가 이제 의외로 혜성이. 그래도 내가 두뇌로서 두고 있는 애인데 홍사혁한테 밀린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네. 이제 나는 빠인가요? 어? 상국이 형 나는 빠예요? 이리 알고 있으면 집 안 풀르게 나는 그냥. 고마운데. 자, 얘기는 어제랑 똑같아. 누구야? 올리버. 올리버? 저는 오빠들 의견을 이렇게 보면 별 생각 없어요. 나는 하이리. 내 생각은 그래. 올리버는 필요는 해. 왜? 괜찮았어. 그건 그래. 사실 혜성이보다 나았어. 내가 볼 때 지금 두뇌 우리 쪽에서 1, 2등네.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 냉정하게. 필요한데 팀이 강해지게 만들어야지 내가 죽는다고 해서 약해지게 만들 필요는 없어. 내가 만약에 너희가 리더가 되더라도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고. 어떻게든 내가 살려고 하다가 팀을 개판치고 나가서 자기가 죽어버리면 그건 리더가 아니야.
난 저는 그래요, 그냥. 그리고 올해 본 사람이 한 명 한 번이나 그냥 더 있었으면 좋겠어. 한국이 형은 약간 섣불리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우선 그 팀을 팀의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올해 본 사람이 하루 더 있느냐? 같이 있었던 사람이 하루 더 있는 거? 네. 전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해. 저도 그렇게 생각해. 사실 그 혜성에 대한 실망도 있었고 올리버에 대한 조금 혹한 게 있었습니다. 올리버는 너무 탐나고 탐나는 걸 보여줬고 하지만 넘어온 녹동의 주민이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마동의 리더였고 리더입니다. 잘했어. 저는 아직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있고 반란을 일으키기엔 힘들 것 같고 제가 탈락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제가 여기에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드시는 거면 당연히 제가 떨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도 있고 넘쳐나는 자신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냥 탑10 안에는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여기 전체에서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한 거고 어쨌든 저는 도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너도 뛰네지만 올리브도 아까운 카드야. 맞아? 정말 아까워. 어디 써먹어도 써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카드긴 해. 그리고 내가 지금 기회를 주면 내 새끼를 쓸 수 있어. 형은 누구 생각했었는데? 바이리. 근데 형이 올리브를 살리면 아까 형이 했던 얘기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감이 좀 없어지지. 그러니까 아솔이 형도 뭔가 명분이 없으니까 아직 못 치는 건데 그냥 명분이 생길 수도 있어. 우리 네 명은 지금 안 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그것까진 컨트롤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넷에 형이면 다섯 명이면 반란 실패야. 다섯 명이 안 치면 일단 그것만 알아둬.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이것까지만 딱 약속할게요. 우리 안 친다고. 왜냐면 아솔이 형이 가져가는 것도 내가 원하는 그런 거 아니야. 아솔이 형이 고칠 것 같고 치면 지금 안 쳐줄 거예요. 그리고 반란의 카드를 상국이 형이 나한테 줄 거고 그럼 징을 쳐야죠. 끝났다. 마동, 높동 주민들은 중립동으로 모여주십시오. 형님, 너무 말을 아끼시는 거 아닙니까? 챌린지에서 진 마동은 한 명의 주민을 탈락시켜야 합니다. 탈락자 선정은 마동 리더가 결정합니다. 마동 리더는 탈락자를 결정하셨습니까? 예. 마동 리더는 탈락자를 호명해 주십시오. 올리버, 두 개 더 한다고 생각해. 이제 나는 빠인가요? 사람들의 신뢰감이 좀 없어지지. 나는 하여 팀이 강해지게 만들어야지. 도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내가 지금 기회를 주면 내 새끼를 쓸 수 있어. 마동 리더는 탈락자를 호명해 주십시오. 올리버입니다. 올리버입니다. 더 일찍 왔으면 수고했어요. 수고하세요. 꼭 이겨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올리버 당신은 자신의 짐을 챙겨 원형 마을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떨어뜨린 느낌이어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올리버 카드가 되게 매력적이었고 그래도 이제 그래도 팀원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탈락하는 게 녹두에 있을 것보다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저기에서 살아남았어도 오늘 살아남았어도 내일 또 떨어지지 않을까 하루 종일 고민을 할 거고 저는 재혁이랑 사유경한테 제일 미안해요.
괜히 끌어들였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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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올리버 장은 언제나 누군가를 떨어뜨리자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누군가의 자신의 이름을 새겨보게 되죠. 그렇게 올리버 장은 위험한 사람이 됐습니다.